안녕하세요, 시데맨입니다. 캡스톤의 사운드 블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. 지금 이 스피커고요. 소리를 들어보면 스마트폰에는 음악을 블루투스 이용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 3.0으로 동작하는 형태로 됐고요. 보면 좀 제품이 좀 특이한데 보면은 블록이나 이름에 맞게 보면은 사각형 모양으로 됐고요. 블록처럼 블록 쌓은 것처럼 약간 벽돌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보면은 끝부분이 좀 동글동글하지 않고 좀 많이 뾰족합니다. 보면은 여기 만지면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 조금 뾰족하고요. 네, 여기도 그러네요. 그리고 보면은 이쪽 부분에 철망이 이렇게 돼 있죠. 철망이 돼 있는데 특이하게 보면은 이렇게 빛을 비춰 보면은 스피커가 지금 이 중앙 부분에도 우퍼 부분이 있긴 한데요. 양쪽으로 있습니다. 스피커가 양쪽으로. 네, 계속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. 네, 360도를 커버하는 형태로 나가게 돼 있고요. 이쪽에는 버튼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이 버튼들은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음악을 재생하거나 아니면은 마이크 내장돼 있어서 통화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볼륨 조정도 가능하고 버튼 눌렀다 뗐다 하는 형태 아니라 꾹 누르면은 볼륨 조정되는 형태도 있습니다. 음악을 한번 켜보자. 볼륨 높이면 올라가죠. 지금 최대 볼륨 올라갔다는 뜻입니다. 이 스피커 같이 올려보면 사운드가 되게 크게 들리고요. 네, 소리를 들어보면 사운드는 꽤 좋은 편이고요. 제가 들어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뭔가 불편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정면으로 나온 것보다.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 꽤 좋습니다. 네, 가까이서 들었을 때도 사운드가 좋고요. 조금 더 멀리서 들어봤을 때도 사운드는 괜찮았습니다. 네, 좀 뒤쪽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전원을 껐다 켰다는 스위치가 있고요. AUX 단자가 있고 USB 단자가 있습니다. USB는 충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자고요. 만약에 오디오 장치를 직접 유선 연결하려면 AUX 단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USB 충전 단자가 USB 2.0, 미니 USB 2.0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5핀 USB로 되어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근데 이 제품을 보니까 휴대용으로 쓰기보다는 고정해서 특정 장소에 딱 두고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가 좀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보면은 휴대를 하려면은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될 텐데 보면은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뾰족하긴 합니다. 네, 만져보면은 좀 많이 뾰족하긴 해서 뭐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해야 될것 같고요. 원래 이 제품이 좀 그런 걸 일부러 맞춰서 네,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 제품 같으니까요. 네,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디자인 부분은 직접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게좀더 많이 와닿을 텐데요. 보시면은 참고될 것 같습니다. 네, 간단하게 사운드 블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